이번 에피소드는 트레이트 바운드예요. 트레이트 바운드 인트로. 요 파일을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스트럭트 하나, 둘, 세 개 돼 있고 임플멘테이션 게임 하나 있어요. 요 게임은 요 스트럭트 게임 스트럭트에 매칭되는 임플멘테이션입니다. 그래서 로드라는 펑션 있고 그다음에 이게 지네릭이 하나 있죠. T. 그리고 지네릭 T가 사용되는 곳이 여기입니다. 엔트 T가 요 T가 되죠. 그죠? 요 T를 받아서 아규먼트로서 셀프가 들어가 있는데 요 셀프는 눈에 보이지 않게끔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게임에서 하나 만든 거예요. 게임 스트럭트 게임입니다. 그죠? 그리고 게임의 로드 에너미에서 에너미가 여기 엔터티로 들어가는 거죠. 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엔터티의 이니 메소드를 호출하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컴파일을 하면은 당연히 에러가 뜨겠죠. 이 컴파일이 될 수가 없잖아요.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지금 챕터 4에서 슈퍼 플레이어가 아니라 어딘가요? 러스트 C 컴파일 트레이트 바운드 엔트로 요거잖아요. 리네임해서 요 복사를 해서 돌리보면은 바로 에러가 어떤 에러가 뜨는지 볼까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entity의 init 이게 무엇인지 알수 없다 이 말이잖아요. No method init found for type t. 그래서 in the current scope 현재 스코프에서 type t에 대응하는 init 메소드가 없다 이 말이죠. 없죠. 없으니까 없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좀 처리하는 방법 그게 delete bound intro fixed 요겁니다. delete bound intro fixed 요 내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어떻게 됐느냐니까 먼저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트레이트를 하나 로드블이라고 하는 트레이트를 하나 만들었고 거기에 이닛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미도 로드블을 임플멘트하고 히어로도 임플멘트하고 그래서 게임의 임플멘테이션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전과 좀 다르죠. 로드에서 그냥 T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T가 로드블이라고 하는 트레이트를 임플멘트한 타입이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 부분. 그죠? 그래서 로드업을 임플멘트한 타입이니까 지금 에너미와 히어로 요두 개는 동작을 하겠죠. 다시 볼까요? 이제 이랬는데 엔트리 이니 잘못 눌렀네요. 그렇죠? 이번에는 트레이트 바운드 이니 인트로 픽스드 알겠습니다. 실행해 보면은 이렇게 결과가 이제 제대로 에러 메시지 없이 끝났습니다. 아무런 에러 메시지가 없죠. 제대로 동작했단 말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다가 다른 거 게임 히어로 대신에 숫자 뭐 2를 넣는다거나 혹은 스트링으로서 주피트를 넣어 보면 어떻게 될까요? 피트. 그러면은 이 주피트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이 로드블을 임플멘트를 하질 않았죠. 얘는 SRC입니다. SRC 데이터 타입이에요. 따라서 똑같이 동작하게 되면 에러 메시지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Game load Jupiter. 그죠? Trait loadable is not implemented for STR. 그죠? STR에 의해서 implemented 되지 않았다 하는 메시지가 나타나는 거죠. 이해되시죠? STR, SRC가 아니고 STR입니다. 왜 제가 SRC라고 보고 얘기를 했을까요? SRC, SRC에 뭐 연관된 게 있을 것 같은데. 자, 여기에 픽스다 한 형식입니다. 똑같은 알고리즘으로서 어떤 세이브하고 트레이트 베이직스, 트레이트 베이직스, 바운드 베이직, 기본적인 바운드 이렇게 됩니다. add thing 해서 t, 그래서 first, second 다 t를 implement하도록 t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을 규정한 거예요. 이게 지네릭입니다, 그죠? 지네릭인 걸 지정을 했는데, 자, 그래서 add things to 하면은 이 to가 첫 번째 to는 얘기 날라오고 두 번째 to는 얘기 날라와서 얘와 얘를 대해서 뭔가 답이 나오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뭐 이렇게 A 하고 그다음 프린트해서 이것을 한번 A를 출력을 하도록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동작을 할까요? 어떨까습니까? 마찬가지로 이것도 러스트
자, 이렇게 하니까 아쉽게도 이렇게 떴습니다. T might need to bound for standard ops add.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지금 여기 더하기를 하고 있잖아요. 더하기라고 했고 얘도 t이고 얘도 t인데 여기는 이 t가 여기 플러스를 지원하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이너리 오퍼레이션 플러스 cannot be applied to type t입니다. 그죠? 우리가 보기에는 당연히 지원을 하는 게 해야 될 것 같죠. 2의 더하기인데 안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건 우리가 보는 관점이고 컴퓨터가 보는 관점에서는 얘가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얘가 얘를 지원하는 타입인지 아닌지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죠? 컴퓨터 입장하고 우리 입장은 다르죠. 그래서 픽싱된 부분 이렇게 처리한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니까 방금 에러 메시지 어떻게 되었나요? 요 스탠다드 오퍼레이션즈 애드. 그죠? 애드입니다. 애드라고 하는 트레이트예요. 이 애드라고 하는 트레이트를 임플멘트한 데이터 타입에 한해서 첫 번째 아규먼트, 두 번째 아규먼트로 올 수 있도록 한정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죠? 그래서 이 애드는 어떤 애드냐? 애드도 종류가 다양하게 있어요. 스탠다드 라이브러리의 오퍼레이션에 정의되어진 애드라고 하는 트레이트입니다. 그죠?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은 아하 그 러스트 컴파일러가 이게 요것을 임플멘트한 데이터 타입인지 아닌지 먼저 확인해 보는 거죠. 그죠? 기본적으로 i32로 보는 겁니다. i32 하고 그것이 애드를 임플멘트 했는지 아닌지 확인을 하고 i32는 임플멘트 애드 트레이트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내용이긴 합니다만 돌리게 되면은 아무런 문상 없이 뭐 잘못됐네요. 그렇죠. 이름이 basics fixed 돌리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동작을 합니다. 에러 메시지 없이 동작하죠. 그런 개념입니다. 이것을 트레이트 바운드라고 표현합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 공부한 내용이 바로 트레이트 바운드예요.